저번 화에서 승훈을 입은 덕임은 자니와 함께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된다. 승훈을 입은 이후 정일품 빈이 된 덕임의 처소에 찾아간 산이는 그곳에서 고운 한복을 입은 덕임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니 왜 이제 와? 저렇게 사과부터 널 기다리고 계셨어? 뭐야? 그 표정은? 그냥요. 아이고, 꼴은 또 이게 뭐야? 아이고, 너 정말 으이그, 성상궁. 성상궁, 아까부터 전하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셨다네. 소인은 이만 물러가오니. 머리를 올렸구나. 오늘은 어찌 오셨습니까? 왜?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이냐? 아닙니다. 왜 그리 보느냐? 그냥 보았습니다. 오늘도 싫다 할 테냐? 싫다 하면 놓아주시렵니까? 아니. 산이의 눈에 아름답게만 보이는 덕임의 모습. 그런 산이는 나지막이 덕임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다. 반면 덕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얻었기에 보고 싶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체념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양면이 도드라져 보인다. 저도 전하를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날 원망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늘 내 곁에 있어라. 넌 내 것이니까. 예. 전 전하의 것이지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왜 그러시옵니까? 꼭 달아날 궁리를 하는 사람 같아. 소용없다.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전하께서는 결코 제 것이 되실 수 없고. 너는 정말 괜찮은 것이냐? 날 원망하지는 않느냐? 그런 날 미워하지 않아?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당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모든 게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덕임아. 예.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끔씩 나도 잘 모르겠다 생각했어. 네가 정말 그리운 건지 아니면 지난 세월이 애틋하게 미화된 건지 이제는 안다. 나는 널 그리워했고 너와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어.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좋은 임금이 되셔야지요. 평생을 그리하셨듯. 모르겠구나. 잘 상상이 되질 않아.
훈훈한 궁녀인 게 어울리는데. 예, 전하께서도 임금이신께 어울리십니다. 덕임이 보고 싶어 낮부터 별당을 찾은 산이는 덕임이 무릎베개를 벗삼아 잠시 눈을 붙이게 되는데, 낮부터 후궁에 오시면 대관들이 상소를 올릴 겁니다. 숨 좀 돌리러 온 거다. 넌 하루 종일 뭘 했느냐? 별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에 앉아 하루 종일 전하를 기다리는 일. 그게 제 일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좋구나. 제 무릎이 고생을 하니 전하께서는 편하시군요. 왜 웃으십니까? 좋아서. 영원히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더불어 덕임의 접선 바람까지, 게다가 사랑하는 이의 토닥토닥까지 어우러진 둘만의 시간. 어쩌면 하늘도 질투한 나머지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에 산이는 잠시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을 꾸고만 것일까. 나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나 여기 있구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의 산이를 본 덕임은 손수 손수건을 꺼내 산이의 이마에 송골 맺힌 땀을 닦아준다. 이제 가보셔야죠. 그래. 덕임아. 예, 전하. 난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겠으니 어서 가시옵소서. 정말 늦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산더기들의 시간은 어느덧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한편 산이는 덕임이 아프다는 소식에 대전에서 급히 오고 마는데. 전하. 아프다고 하길래 보러 온 거다. 그 증상을 말해보거라. 어지럽고. 어지럽다고. 살짝 한번 걸어보거라. 이상한데. 열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꾀병인데. 전하, 신첩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야, 너 냉수나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전하, 신첩이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어허, 날 뭘로 보고 누가 아픈 사람에게 손댄다 하더냐. 오늘은 정말 손만 잡고 잘 것이다. 정말이시옵니까? 오늘은 정말 손만 잡고 잔다던 산이의 짓궂은 표정. 그런 덕임은 그날 밤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게 되는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었던 순간이, 눈앞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일국의 지존이 되실 이분이. 이것이 과거라 해도 좋다. 꿈이라 해도 좋아. 죽음이어도 상관없어. 오직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바랄 것이다. 이 순간이 변하지 않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리하여 순간은 곧 영원히 되었다. 자녀와 덕임은 어릴 적 배동아이로 만나 동궁의 생각씨와 세손자의 신분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아울러 훗날 보위에 오른 임금과 동궁의 궁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왕인 이산과 의빈의 덕임으로 끝내 부부가 되었다. 그만큼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어렵게 만난 두 사람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극히 더 당연하게 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